아예 차원이 다른 무조건 반드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완벽하네요. 질러버리십시오. 클릿 슈즈를 말입니다. 오, 딱인데요. 평페달 대신 클릿 페달로 달리고 싶다면 말입니다. 좋다. 오, 좋은데? 클릿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클릿 슈즈죠. 클릿 슈즈는 인간의 엄청난 힘을 구동계로 전달하는 첫 번째 장비인데 말입니다. 인간의 그 엄청난 힘을 효율적으로 구동계로 전달해야 되고요. 인간의 그 엄청난 힘을 버텨내면서도 인간의 발이 편하기도 해야 되죠. 클릿 슈즈의 힘 전달력과 편안한 착화감 중 더 중요한 것을 골라야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편안한 착화감이죠. 클릿 슈즈가 제 아무리 비싸고 가볍고 성능이 좋다 한들 발에 맞지 않으면 그저 고문 신발일 뿐이니까요.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이 인간의 발은 상당히 저주받은 관계로 웬만한 클릿 슈즈는 일단 무조건 발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파. 편한 클릿 슈즈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관계로 그나마 덜 불편한 클릿 슈즈를 꾹 참아가며 6년 동안이나 신었죠. 발이 많이 아팠어요. 허나 놀랍게도 발에 촥 발에 감기는 클릿 슈즈가 남아버렸습니다. Highest performance road race shoe, the most comfortable in our lineup. Really best cycling shoes ever. Shut up and check it. Local track store to pin your feet. RSL 바로 트랙의 RSL 니트 로드 사이클링 슈즈죠. 하얀색 은색이 조합된 니트 로드 사이클링 슈즈는 상당히 담백하니 산뜻하고요. 검정색 금색이 조합된 니트 로드 사이클링 슈즈는 상당히 엄숙하니 장중하고요. 일단 말 그대로 껍데기가 니트 소재인 관계로 발볼이 넓든 발등이 높든 발 모양에 맞게 상당히 유연하게 잘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뼈가 튀어나와 있는 여기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늘어나죠. 이걸 매트넬 릴리프 존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 망사 그물 완화 구역 덕분에 꽉 끼는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전혀 없죠. 드럽게 편하다는 말입니다. 니트 소재라 당연히 바람이 숭숭 잘 통하고요. 니트 소재라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225g 40 사이즈 실측 무게 221g. 이 두 개의 엘라이트 보아 다이얼은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정밀하며 상당히 세밀하게 발에 딱 맞춰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고요. 100% OCLV 카본 밑창이라 최고 등급의 강성이고요. 고로 힘 전달력이 고로 페달링 효율이 최고죠. Highest performance road race shoe, the most comfortable in our lineup. 리들 트랙 팀을 위해 설계되고 개발된 관계로 그야말로 최고의 클릿 슈즈가 아니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 트랙 RSL 니트 로드 사이클링 슈즈의 소비자 가격은 599,000원.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니트 소재의 클릿 슈즈 중 가장 완성도가 완벽한 관계로 발에 맞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질러버리십시오. 니트 소재가 아닌 트랙 RSL 로드 사이클링 슈즈도 있는데 말입니다. 소재만 다를 뿐 역시 리들 트랙 팀을 위해 설계되고 개발된 최상급 레이싱 클릿 슈즈죠. 마찬가지로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고요. 역시 매트넬 릴리프 존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225g. 40 사이즈 실측 무게 217g. 두 개의 엘라이트 보아 다이얼로 상당히 정밀하게 발에 맞춰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고요. 100% OCLV 카본 밑창이라 최고 등급의 강성이고요. 고로 힘 전달력이 고로 페달링 효율이 최고죠. 트랙 RSL 로드 사이클링 슈즈의 소비자 가격은 499,000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발에 맞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질러버리십시오. 트랙 RSL 사이클링 로드 슈즈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트랙 벨로시스 로드 사이클링 슈즈도 있는데 말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319,000원. 와우, 트랙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한 클릿 슈즈죠.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최상급 클릿 슈즈에 비해서 밑창이 조금 살짝 낮은 강성 등급의 플레이트긴 하지만 최상급 클릿 슈즈보다 오히려 무게가 더 가볍고요. 222g. 40 사이즈 실측 무게 208g. 역시 매트넬 릴리프 존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요. 디자인의 군더더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원가 절감 따위는 무시한 듯한 두 개의 엘라이트 보아 다이얼 감사하고요. 최상급과 거의 진배 없는 클릿 슈즈가 319,000원인 것은 상당한 가성비가 아니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Shut up and check it. 클릿 슈즈를 골랐다면 무조건 반드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인솔 깔창이죠. 이 깔창은 인간의 발 모양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본인의 발이 이렇게 아치가 거의 없는 평발이라면 그냥 기본 깔창을 사용해도 되고요. 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치가 평범하게 있는 발이라면 중앙이 살짝 두꺼운 깔창인 트랙 바이오다이내믹 미드 아치 사이클링 인솔을 사용하면 되고요. 아치가 높은 발이라면 중앙이 상당히 두꺼운 깔창인 트랙 바이오
다이내믹 하이 아치 사이클링 인솔을 사용하면 되죠. 이 인솔의 소비자 가격은 49,000원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치가 있는 발인데 49,000원이 아까워서 그냥 기본 깔창을 쓰면 무릎이 아작날 수 있어요. 페달링을 할 때 발바닥에 아치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발바닥이 자꾸 기울어지면서 무릎의 정렬까지 흐트러져 버리니까요. 페달링 효율이 떨어지는 건 그건 사실 문제랄 것도 없지만 무릎이 아작나버리는 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닐 수 없. 그런 연유로 아치가 있는 발이라면 트랙 바이오다이나믹 아치 사이클링 인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입니다. 고로 Shut up and check it. 클립 페달을 이제 막 써보려고 한다면 귀찮더라도 가까운 매장으로 가서 여기는 트랙 송파 직영점이고요. 발 길이, 발 너비, 발 아치 정도를 묶고 따지고 씹고 확인해본 다음 클립 슈즈와 함께 인솔까지 찔러버리십시오. 로컬 트랙 스토어 to fit your feet. 트랙의 클립 슈즈, 트랙 바이오다이나믹 아치 사이클링 인솔까지 찔러버렸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클립 슈즈 피팅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클립 슈즈 피팅은 사실상 클립 슈즈를 고르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전문가의 영역이죠. 이런 고급의 고가의 클립 슈즈를 매장에서 사면 놀랍게도 전문가가 해주는 클립 슈즈 피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죠. 여기는 트랙 송파 직영점이고요. 이분은 자전거를 10년 만에 탈지도 모르는 영화평론가 윤성은 선생님이시고요. 발에 잘 맞는 크기의 클립 슈즈를 추천받은 후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상당한 전문가로부터 클립 슈즈 피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골로 해서 클립 위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인간마다 발이 생긴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성향도 다른 관계로 인간의 발 모양과 성향을 고려해서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클립 슈즈 피팅인데 말입니다. 클립의 위치를 아래 위로 고작 몇 밀리미터씩 이동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까이 것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위아래 고작 몇 밀리미터가 짝발이네요. 페달링을 할 때는 수센티미터가 돼버리죠. 이 위아래 고작 몇 밀리미터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페달링 효율에 요거 각도는 안 맞고 그리고 내 무릎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 선생님은 클립 페달을 처음 쓰시는 관계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내리면은 당장은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페달링 효율은 최대화되게끔 전문적인 이론에 전문가가 쌓은 경험을 더해서 아주 정교하고 상당히 세밀하게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죠. 트랙 직영점에서 클립 슈즈를 구매하면 클립 슈즈 피팅 비용은 놀랍게도 공짜인 관계로 상당히 좋으시겠네요. 본인의 자전거에서 페달링을 하면서 페달링 자세를 보고 또 의견을 교환한 다음 내려서 또 클립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클립의 최적의 위치를 찾죠. 클립의 최적의 위치를 찾을 때는 안장의 높이, 안장의 각도, 안장의 앞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관계로 결국 그것까지도 봐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좋으시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처음에는 편하다고 하시는데 내 발에 맞는 클립 슈즈, 내 발바닥에 맞는 인솔, 내 몸과 발에 맞는 클립 슈즈 피팅까지 완벽해야만 자전거를 안 아프게 더 잘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니트 소재의 클립 슈즈가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니트 소재의 클립 슈즈 중 완성도가 가장 완벽하네요. 본트래거 클립 슈즈 아니고 트랙 클립 슈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질러버리십시오. Highest performance road race shoe, the most comfortable in our lineup.